자, 레벨 2의 1번을 보면은 각이 있어. m분의 얼마냐면은 50파이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은 2사분면의 각이래. 자, 2사분면의 각. 뭐 2사분면의 각이면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게 맞거든.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게 맞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n이 두 자리 자연수래. 야, n이 두 자리 자연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너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단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100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n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 야, 여기다가 내가 10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5파이가 나오지. 5파이.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10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렇다란 얘기는 너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보다는 얘가 등호가 없으니까 크겠네. n분의 50파이가. 그치? 자,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10을 대입하면은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일반각으로 표시 안 해도 된다, 이거. 일반각으로 표시 안 해도 되는 게요. 어차피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잖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각이 이제 이런 거야. 여기가 2사분면이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2사분면은 원래 우리가 특수각으로 따지게 되면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 첫 번째, 얘가 얼마? 2분의 파이보다 크고 n분의 50파이가 얼마보다 작은 경우가 돼? 파이보다 작은 경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 바퀴 돌고서야. 오케이?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는 경우지. 그치?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는 경우.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자, 2는 4, 2분의 얼마? 5파이가 되겠네. 자, 2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n분의 50파이가,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는 거니까 3파이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쪽은 이제 얼마가 되는 경우에 n분의 50파이가 있으면은, 자, 이쪽은 5파이가 되고요. 오케이? 자, 거기서 이제 2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넌 2분의 9파이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바퀴 도는 거야? 두 바퀴 돌고. 시초선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여기 오는 경우. 됐어? 에서 여기까지. 그 사이가 되는 경우들. 됐습니까? 그러면 5파이까지 2, 4분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겠네. 세 가지 경우.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각각 얘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너에서 내가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파이는 어차피 다 약분되는 것이고요. 그치? 그럼 요거 역수취해가지고서. 그치? 역수취해가지고서 내가 구한다라고 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너는, 아, n은 50보다는 크고요. 그치? 자, n이 이쪽으로 가고 너 1로 가면은 100이네. 10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야. 자, 이때 들어가는 두 자리 자연수는, 자, 51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거야? 99까지가 되겠네. 그쵸? 그럼 너는 49개가 되는 거고. 자, 이때 볼게요, 이때. 자, 이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때는, 자, 파이는 어차피 다 약분될 거고요. 자, n 이쪽 가서 곱해주고 3으로 나누게 되면은 n은, 자, 3분의 50보다는 큰 값이 되고요. 자, n 이쪽으로 가고 요거 약분하면 10인데 2 가서 곱해지면 20이 되겠네. 2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값이 대충 얼마 나오지? 3, 3, 2는 3, 3, 5, 15, 3, 6, 16. 16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너 들어가는 값은 얘가 되겠네. 17, 18, 19, 3개가 되는 거네. 3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해주게 되면은 뭐 파이는 다 약분될 거고요. 5 약분하면 여기 10이고 n 가는 거니까, 그럼 n은 10보다는 큰 값이 되고요. 자, 이쪽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이쪽에 가서 곱해주고는 9분의 100이 되겠네. 9분의 100. 자, 9분의 100이면은 대략 11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두 자리 자연수는 11 하나밖에 없겠네. 한 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분면에 각이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이사분면에 있는 어떤 각은 무조건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enπ 플러스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자, enπ 플러스 파이 보단 작아야 돼. 됐어? 그런데 지금 제한돼 있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분의 파이부터 5파이까지 제한돼 있으니까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n이 0일 때가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그치? n. 여기서 저 n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k라고 할게. k라고.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k가 0일 때는 요게 되는 거고요. k가 1일 때는 얘가 되는 거고, k가 2일 때는 얘가 되는 거야. 이 다음 건 볼 필요 없는 거지. 됐어? 그래서 항상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일반각. 오케이? 이사분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큰일 나.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오케이? 그 정도는 공부합시다. 솔직히.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전부 다 합치는 거니까. 자,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5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이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지금 일단 얘부터 그릴게. 큰 걸 먼저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얘도 지금 부채꼴인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자,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얘부터 출발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OAB라고 돼 있어. 여기가 이제 1인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1인 거야. 1. 그치? 자, 그때 얘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세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이등변 사각형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항상 뭐가 되는 거지?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지. 수직 2등분이 돼. 그러면은 너 각이 이제 반으로 줄었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 됐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코사인이 되는 거지. 뭐 코사인이야? 세타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사인이 되는 거지. 사인. 오케이? 해서 너는 사인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사인 2분의 세타. 그 녀석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배 해주면 되는 거지. 두 배. 아, 그래서 자,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볼게요. 야, 이 각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 각은? 이 각은. 이 각은. 요 삼각형에 네가 외각이잖냐? 그치? 외각은 얘 더하기 얘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너 더하기 너는 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직각이 되고요. 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중심각 구했고요.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중심각 구하고 반지름 구했어. 원래 우리가 부채꼴 나오게 되면은, 그치? 부채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온 식 두 가지 있지 않냐? 네가 세타고 R이면은 L은 누가 되는 거야? R 세타가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 되는 거지. RL. 됐어? 그럼 여기서는 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얘가 R이잖냐? 그러면은 R제곱 2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이 얘지. 중심각이 얘. 그럼 2분의 1 내보낼게요. 2분의 1에 자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데 자 이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4분의 3 얼마라고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대번에 지금 약분되는 게 여기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4, 4가 약분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 내가 제곱하게 되면 2는 4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의 값이 얼마가 남는 거야? 3 남는 거야. 그러면 4로 나눠주시게 되면은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자 사인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거기 왜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밖에 안 나와. 무조건 플러스밖에. 그러면은 야 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녀석은 거기 봐봐.
그러면 세타가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했어? 지금 세타가 2분의 파이랑 자, 얘 사이 값이라고 했어. 파이 사이 값.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누구와 누구 사이 값이 돼야 돼?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값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값은 2분의 세타가 얼마일 때가 되는 경우야? 얼마일 때? 얼마일 때가 되지? 60도. 3분의 파이가 되겠네. 파이. 자, 근데 우리 누구 구해야 되냐면요. 거기서 세타 구해야 되겠네? 그럼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120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파이가 있고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 값.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각각.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지 않나? 그쵸?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있고요. 자, 이쪽에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Y는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자, 1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때 얘, 자, 요 녀석의 넓이. 요 녀석의 넓이가 지금 주어져 있다? 그치? 요 녀석의 넓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넓이가 1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1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디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얘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가 세타야. 그치? 여기가 세타야.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타라고 돼 있네? 여기도 또 세타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있지?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지 않냐? 평행하니까 너도 세타면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돼요. 오케이? 막꼭지각 동의가 억가. 억가. 오케이? 그래서 얘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됐냐면 2등변 삼각형이 됐어.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A, B잖냐? 그러니까 A, B의 길이랑 자, 누구의 길이 같다라는 거야? OB의 길이. 얘 지금 중요해. AB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다. 이거 먼저 표시해놔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삼각형이지 않냐? 요 외곽의 크기는, 그치? 요 외곽의 크기는 얘랑 지금 내 접하고 있는, 그치? 얘 말고 뭐가 되는 거야? 내 대각의 합이랑 같은 거지. 세타 세타 더하면은 너의 각이 되는 거니까 네가 2세타가 되는 거라고요. 됐어? 2세타. 자, 그러면 볼게. 봐봐봐. 일단 이 넓이를 먼저 해결합시다. 얘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누구지? AB지. 밑변 AB 곱하기 자,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1이야. 높이가 1. 그치? 1. 한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다란 얘기는 너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요? 아, 이걸 써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써놓을게.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야. 여기가 2. 여기가 2면은 얘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렇게. 얘 직각삼각형. 그치요? 그럼 저 직각삼각형 내가 이렇게 휙 뒤집으면은 이런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가 2세타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사인 값이 나오네. 아, 사인 몇 세타는? 2세타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아니야. 빗변분의 높이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사인 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2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2세타는, 아, 2세타는, 자, 6분의 파이, 30도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지금 몇 세타를 구하는 거야? 6세타? 야, 6세타면은 여기서 3배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3배 하면은 너 얼마가 되는 거야? 곱하기 3을 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끝났네. 사인 6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6세타의 값은 사인 2분의 파이 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의외로 좀 간단해. 모든 자연수 n의 값인데 함수 fx를 먼저 봐봐봐. fx는 sin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n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두 가지가 먼저 보여. 첫 번째는 누가 보이느냐? 첫 번째 얘의 주기는 원래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야. 2파인데 자 누구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누구로 나눠지냐면은 x 앞에 개수로 나눠줘. 절대값을 취해서. 근데 뭐 지금은 절대값을 취할 필요는 사실 없지. 그쵸? 그럼 얘를 내가 계산하게 되면 파이 지워지고 2n이 되는 거야. 주기가 2n이 된다라는 얘기야. 주기가 2n. 그럼 결국에 주기가 2n이란 얘기는 짝수란 얘기지, 짝수. 그치? 주기가 2n이란 얘기는 결국엔 넌 짝수라는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야. 사인 그래프는 우리 0부터 출발하지 않냐? 0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지하물이 커야 1과 얼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되는 거야. 지금은 안 쓰여.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주기만 갖고 풀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나왔어. F의 x 플러스 20은 fx라고 했는데 자, 요거에 정확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지, 예전에. 요거의 정확한 의미. 잘 봐봐. 얘가 나타내는 게 주기함수야.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반복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선생님이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기가 20이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기가 20인데 이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라고요. 틀린 말이라고. 왜 틀린 말이냐? 얘를 누구로 나눈 값? 자연수. 근데 자연수인데 여기 이제 n 썼으니까 n 말고 다른 거 쓸게. 그치? 이렇게 k라고 할게. k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해줄게. 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주기가 자, 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야. 그럼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지금 봐봐봐. 이거 주기가 얼마 나오냐? 10 나오지, 10. 10마다 반복되고 있지. 근데 이거 20마다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렇다란 얘기는 아 실제로 이렇게 20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20을 자연수로 나눈 값, 오케이? 그 값이 주기가 될 수 있다란 얘기야, 주기가. 그러면은 잘 봐봐. 얘랑 이제 맞춰줄게. 아니, 여기서 얘 주기는 얼마라고 그랬어? 2n이라고 했지 않냐? 근데 걔가 누가 되는 거야? k분의 2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k를, 20을 자연수로 나눌 거란 말이야. 20을 자연수로 나눴는데 그 녀석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짝수가. 그러면 나는 20의 약수 중에서 누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짝수만 찾으면 돼. 짝수만. 20의 약수 중에서 짝수만 찾으면 돼. 그럼 맨 처음에 누구 나올 수 있겠어? 20 나올 수 있겠잖아. 그러면 2n은 20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의 약수 중에서 또 짝수 누구 있지?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4, 5, 20이니까 4가 있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이니까 2가 있겠지. 더 이상 없네? 짝수? 그러면은 아, 이 n값, n은 자연수잖아. 그럼 n값은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n은 10이 될 수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을 몽땅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8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x 플러스 ny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0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x나 y 앞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점을 찾는 경우들이 일단 대부분이야. 그래서 먼저 고정점을 찾고 시작해야 돼. 그럼 고정점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n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럼 n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면 되거든. 그럼 n으로 헤쳐 모이는 거니까 n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n 없는 거 이렇게 모아. 그러면 n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그럼 너가 0이 돼야 되고
너도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야. 그렇다라는 얘기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고요.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얘가 고정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는 거야. 기울기만. 그러면은 너를 내가 y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자, n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되고요. 그치? 얘를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y는 자,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y절편 1. 어때? 0,1을 항상 지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얘가 누구 그래프랑 y는 얘의 그래프래. y는 얼마냐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x.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탄젠트의 그래프이긴 하거든. 근데 일단 주기를 내가 구해야 돼. 그럼 얘의 내가 주기를 구하게 되면은 자, 너의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야. 걔를 요 x 앞에 있는 녀석으로 나눠줘야 돼. 4분의 파이로. 그러면 너를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러니까 4만큼 자르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좀 넉넉하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y축이 있고요. 1사분면이면 이쪽이 이제 1사분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x축이 있는 거야.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치? 자,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몇 개 긋게. 여기 2, 4, 짝수로만 긋자. 4, 6, 8, 10, 12, 뭐 이렇게 14,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지금 2, 여기가 0이야. 여기가 4. 자, 6, 8, 10, 12, 14, 뭐 이렇게 되는데.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얘도 원점 지나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어때?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4만큼 딱 걸리지? 4. 그러니까 주기가 4가 된다는 얘기야. 4. 됐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얘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는데 고정점이 0, 얼마라고 했어? 1이야. 1. 여기 0, 1.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그치? 1사분면에서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게끔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사분면에서 교점이, 봐봐,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이는 1사분면이 아니잖아. 됐죠? 자, 그렇다란 얘기는,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잖냐? 이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게 되면은, 8을 대입했을 때는 위에 있어야 돼, 무조건. 위에. 8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그럼 x에다가 8을 대입했을 때, 즉 마이너스 n분의 8 플러스 1의 값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돼. 대신 12를 대입한 값 있지 않냐? 12를 대입한 값은 무조건 어디가 있어야 돼? 아래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0 돼도 상관없지. 왜? 0에서의 교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12를 대입한 값, 그럼 마이너스 n분의 여기가 12가 되겠지. 자, 플러스 1한 값이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각각 얘네들을 풀게 되면요. 자, 너 이쪽으로 넘어와서 n 가서 곱해지면은 n은 너는 8보다 크다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자, n을 가서 곱하게 되면 n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n은 8보다 크고 얼마보다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자연수 n 누구누구 들어가는 거지? 이 자연수는 9, 그 다음에 10, 11, 12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몽땅 더해달랍니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자, 몽땅 더하게 되면은 정답은 4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자, 그러면 참고 삼아서 이 얘기만 해볼게. 잘 봐봐. 이런 거야. y는 a 탄젠트 자 bx 플러스 c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어. 그치?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내가 구할 수 없는데,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건 이걸 기억하잖냐. 탄젠트의 그래프는, 그치? 이제 우리가 원점이 이렇게 기준으로 있다라고 하면, 평에 이동시키는 건 나중에 하고,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있을 거란 얘기야. 점근선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탄젠트의 그래프잖냐. 이거는 A가 플러스일 때지. A가 이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제 뭐 평행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 평행 이동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먼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A가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저 탄젠트 그래프. 마이너스일 때는 요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너의 주기를 구해야 되잖냐.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파이야. 파인데, 요 X 앞에 개수로 나눠주지. 그치? 그래서 이 주기, 반복 구간은 마이너스가 필요 없으니까 절대값 취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 말고 중요한 게 점근선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점근선은 어떻게 나온다? 점근선 X는 주기마다 나오지. 주기마다 나와. 주기마다 나오는 거니까는 자, 절대값 B분의 파이 N마다 나온다고요. N을 곱한 마다. 그치? 근데 이 녀석은 항상 주기에 딱 얼마 되는 녀석에서 나오는 거야. 절반 되는 녀석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주기에 딱 얼마 되는 녀석? 주기에 절반이 되는 녀석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플러스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 얘가 기본적인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점근선 X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해봐야 변동 없는 거지. 변동 없으니까 이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지금 내가 쓴 내용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써야 되는 내용이야. 알았지? 자, 6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는 자 A 자 사인 BX 자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것부터 먼저 체크합시다. 일단 이거야. 너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지. 2파인데 자, 요 앞에 있는 누구? X 앞에 있는 요 개수. 그치? 절대값 B로 나눠주면은 얘가 주기가 되는 거야. 얘가 주기. 자, 그리고 우리 사인 값은 지 아무리 커야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야? 사인 값은 지 아무리 커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저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그치? 너의 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너의 값은 절대값 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공통적으로 전부 다 얼마를 더했어? C를 더했어. C를 더했으니까는 자, 이 Y, FX는 이 값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값이 누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야. 사인 그래프는 원래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출발을 하잖냐. 0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녀석은 A가 0보다 큰 경우야. A가 0보다 큰 경우. 근데 자, 만약에 이런 거야. 얘가 그래프가 위아래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뭐하다라는 얘기야.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작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 FX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다 보니까 꺾어 올렸거든. 꺾어 올렸는데 누구를 꺾어 올렸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6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봐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는데 거기 그래프 나와 있긴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기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어.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를 꺾어 올렸는지 아니면 얘를 꺾어 올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둘 중에. 항상 작은 걸 꺾어 올렸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꺾어 올렸다는 얘기는 얘는 원래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고요. 그치? 1이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꺾고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봐봐. 이쪽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값이 4가 되는 것이고요. 그치? 자, 이쪽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센터. 그치?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얘기야. 1. 1.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봐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야?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경우 이때는. 이게 C지. C가 1인 경우라는 얘기야, 얘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누구를 꺾고 올린 경우를. 얘를 꺾고 올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야.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 이거를 얘를 꺾고 올린 거야, 지금. 그러면은 저 그래프를 내가 여기다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식은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치?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는 2가 되는 것이고요. 그치? 이쪽에 있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너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야. 마이너스 4.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 이거야. 얘는, 얘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 쪽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에 이동했다라는 얘기야. 원래 원점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요? 그래서 요건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야, 지금 봐봐. A sin BX의 그래프를 Y축으로만 평에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평에 이동한 거야? 1만큼 평에 이동한 거고, 너는 Y축으로 얼마만큼 평에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에 이동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있어. 얘는 봐봐.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지. 그치요? 위로 갔어. 위로 갔으면 A가 0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A가 0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저게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요거는 A가 내가 0보다 크다. 요런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너는 뭐가 돼 있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치요? 그럼 너는 A가 0보다 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작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응? 자, 그러면은 볼게요. 실제로는 그래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래프도 많아서요. 그럼 결국에 이거야. 봐봐. 그럼 얘는 A가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지금 누구 더하기 누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 최대 값은 A 더하기 C가 된단 말이야. 자, 그 값이 4가 되는데 C가 1이니까는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A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얘 주기가 얼마가 될까? 주기? 주기 먼저 구했었어야 되나? 주기? 주기를 요쪽 그래프에서 볼게요. 이쪽 그래프에서. 그래프 반복되는 형태를 잘 봐야 돼.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가. 여기가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기거든. 그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어디까지의 값이 나왔냐면 여기까지의 값이 나왔어.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6분의 7파이란 얘기지, 지금. 맞냐? 6분의 7파이. 그럼 생각을 해봐봐. 내가 하나만 더 칠게. 여기다 칸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전부 다 같겠지. 같겠지. 그러니까 실제 너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지. 얘가 주기라고요. 그러면은 주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6분의 7파이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파이를 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녀석의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개가 되는 거야. 너의 셋 중에 두 개가 주기가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야? 파이가 나오잖아. 그 녀석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은 그 두 칸만큼이 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한만큼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2파이가 나와. 근데 아까 여기서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는. 주기는 A 사인 BX니까는 너는 그치? 2파이를 자 절대값 B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야? 절대값 B가 3이 됩니다. 절대값 B가 3이 된다라는 얘기야. 3.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래프 보고 알 수 있잖아.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요. 그냥 원래 플러스인 그래프잖아. 그냥 원래 사인 X의 그래프잖아. 요거는. 그치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식이 이 식이 되는 거야. 아, FX는 결국에는 A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 되고요. 그치? 사인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그냥 3 되는 거야. 3. X에 플러스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 식이. 됐어? 그러면 여기가 무슨 값 되는 거야? 네가 A값. 자, 네가 B값, 네가 C값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7이 나오는 거야. 7이 나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게. 봐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래 있는 Y는 3X의 그래프에서 누구만 해준 거야? A가. 마이너스로 간 거잖아. 그치요? 마이너스로 간 거잖아. 그러면은 아 원래 있던 녀석에서 밑으로 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은 똑같아. 저 A에다가 플러스 C 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럼 너 넘어가게 되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3? 이렇게? 됐어? 그럼 뭐가 문제지 이거? 얘는 이제 이거야. A가 0보다 적으니까 실제로는 요게 절대값이 들어갔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아 절대값이 3인 거고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은 플러스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오케이? 원래대로 계산해줘야 돼. 최대값 계산하려면 절대값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B는 원래대로 아까. 그치? 그냥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Y는 아 얼마야 지금? 저기 그 사인 3x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요. 그 녀석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는 누가 된다라는 얘기야? fx는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의 사인 3x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a이고 얘가 b이고 얘가 c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 됐어?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 아닌 거야. 얘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문제가 돼. 얘랑 같은 식이 있어. 얘랑 같은 식.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야.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다 보니까는 사인 그래프는 기함수다 보니까 F의 마이너스 X한 값은 마이너스 FX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이 있어. 얘랑 같은 식. 얘랑 같은 식이 누가 있냐면은 얘가 있다고. 결국에는 너 마이너스가 1로 가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얘랑 같은 식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식 있지 않냐? 요 녀석식.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똑같이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진 않아. 오케이? 그냥 이 식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우리가 자 사인 마이너스 3x를 한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붙이게 되면은 너랑 같은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식이라고.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c가 되다 보니까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얘랑 같은 식을 만들 수 있겠네? 얘랑 같은 식.
그럼 얘랑 같은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인.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너랑 너랑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는 결국에 얘도 누가 되는 거야? A가 3, B가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면 네 개의 값이 나오죠. 7이 있고요.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 빼달래. 여기서 여기 빼달래. 7에서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를 빼주게 되면은 정답은 1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됐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는 자 a의 사인, 자 b의 그 다음에 x 플러스 파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있어. 자, 우선은 얘만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사인이 있어. 사인. 사인의 값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A가 지금은 자연수라고 했지 않냐? A, B, C가 다 자연수지. 그럼 절대값 할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 하는 이유는 A, B, C가 전부 다 뭐라서? A, B, C가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절대값 안 할게.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A를 전부 다 곱해. A를 곱해.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얼마를 더해? C를 더해. C를 더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고요.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 그러니까 너의 값이 7이 되는 거야. 아, 너의 값이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C가 7이고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야. 자, 2를 봐봐. 2를 더하게 되면은 이 C가 4지. 그러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것이고요. C가 2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5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값과 C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를 볼게. 주기는 뭐 여기서 주기는 묻진 않네. 그냥 얘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F의 2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A, B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먼저 식 다시 씁시다. 그럼 F의 이렇게 되겠네. F의 X는 자 A가 5니까 5의 자 사인 B의 자 X 플러스 파이 자 플러스 C가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누구 대입해달라고 했냐면요. 2분의 파이 대입해달라고 했어. 그럼 F에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너는 5의 사인 자 B에 2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 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플러스 2. 한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너 넘어가면 0이지. 넘어가면 0이니까 어차피 나눠도 0이네. 따라서 사인 B에 3분의 2, 2분의 3파이. 자, 2분의 3파이의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 얼마의 값이 0이 될까? 사인 얼마의 값? 그러니까 B 곱하기, 그렇지? 2분의 3파이의 값이 얼마면은? 일단 B는 자연수라고 했잖냐. B가 자연수니까는 아니 사인 그래프에서 0 나오는 값은 언제 0 나오는 거야? 파이, 2파이, 3파이. 그치? 파이, 2파이, 3파이. 그러니까 n파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요? 근데 이때의 자연수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냐. 근데 A값이랑 C값은 고정이잖아. 그치? A는 5가 고정이고요. C는 2가 고정이야. 그렇다란 얘기는 B가 최소가 될 때 너의 값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를 여기서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냐? 가장 작은 자연수는 2가 나오겠네. 2 나오면은 약분해서 3파이 나오잖아. 3파이. 됐죠? 그래서 얘가 2가 된다라는 얘기야. 2가 된다라는 거. 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최소값은 9가 정답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8번 보겠습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x. 자, 얼마까지냐면 3까지라고 합니다.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3은 포함 안 됐어. 3은 포함됐고요. 자, 두 개의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둘 다 사인 그래프야. fx는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사인.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3분의 파이 x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GX는 자, 사인 똑같아. 자, 너는 3분의 5파이 X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둘의 특징은 둘 다 사인인데 플러스지. 최대 최소 다 똑같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사인인데 플러스란 얘기는 전부 다 0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위로. 위로. 이런 거잖아, 이렇게. 그치? 0부터 출발해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둘 다. 근데 둘이 뭐가 달라? 주기가 달라, 주기가. 주기를 구해보면, 너의 주기는, 봐봐. 얘 주기를 이제 구할 거야. 너의 주기는, 자, 2파이를 누구로 나눠야 돼? 3분의 파이로 나누어야 돼. 3이 6. 6이 주기가 되는 거야. 6이. 그래서 딱 6만큼 물어봤네. 딱 6만큼. 그치? 딱 6만큼. 근데 얘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의 주기는 2파이를 누구로 나누는 거야? 3분의 5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파이 지워지고 5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6을 5등분해야 되는 거야. 그치? 6을 5등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봐봐. 내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릴 거야. 뭐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납니다. X가 있고요. 이쪽에 Y가 있고. 그치? 자, 이거 칸을 칸을 몇 칸을 나눠야 되나? 칸을 6분의 5니까는 그치? 다섯 칸으로 나눠야겠다. 다섯 칸. 그럼 다섯 칸으로 나눠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조심할 거는, 봐봐. 여기가 이제 원점이잖냐? 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온 이 값이 3인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온 이 값이 마이너스 3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봐봐. 얘네들은 아무리 커야지 얼마야? 1이지? 1, 1, 1.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1. 1. 그치?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됐지?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볼게. 봐봐봐. 이렇게 그려져. 너의 주기가 5분의 6이라고 했지 않냐? 그치요? 5분의 6이야. 그럼 여기 요만큼 이 6을 6에 얘 사인 그래프가 몇 번 들어간다는 소리야? 다섯 번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다섯 번. 이 안에 다섯 번이 들어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출발하는 거잖냐? 그럼 다섯 번이 어떻게 다섯 번 들어가냐면 잘 세 봐봐. 이렇게 1까지 갔다 온 거니까 1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이지. 이게 두 번 반이지. 그럼 이쪽에 나머지 두 번 반이 있다라는 얘기야. 두 번 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어서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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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몇 번 들어간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다섯 번 들어갔지? 그리고 0부터 출발했고요. 문제 없지?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3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자, 3은 들어갔어. 자, 그러면 이번엔 누구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얘는 주기가 그냥 6이래. 주기가 6이면은 3이면 반밖에 못 가. 3이면 반밖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밖에 못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밖에. 1까지밖에 못 가니까는 이렇게 한 번.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게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 항상 0부터 출발해야 되지? 0부터 위로 가야 되니까. 0부터 위로 가야 된다. 그린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내가 셀게. 잘 봐봐. 교점의 개수는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섯. 자, 일곱. 여기까지 여덟 개야. 여덟 개. 얘까지 여덟 개야. 얘는 포함됐잖아. 얘는 포함 안 됐잖아. 얘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 얘는 여덟 개가 되는 거야. 여덟 개. 됐어? 자, 그때 얘네들의 해, 그치? 교점에
교점의 x 좌표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너의 교점의 좌표 x, 여기 0이지. 0. 0이지. 야, 너랑 너랑 x 좌표 더하면 얼마가 돼? 얘가 플러스 이만큼, 이거 마이너스 이만큼, 둘이 더하면 0될 거 아니야. 너랑 너랑 더하면 0될 거라고요. 얘랑 얘랑 더해도 서로 상쇄돼 가지고 0 되겠지. 너랑 너랑도 더하면은 어차피 상쇄돼서 0 되겠지. 됐어? 얘는 0이고 너랑 너랑 둘이 더하면 0이고 너랑 너랑 둘이 더해도 0이고 너랑 너랑 둘이 더해도 0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이놈만 남았네? 얼마야? 3이지?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 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 둘을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38에 24 해서 정답은 자 24.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자, 9번을 보시면요. 0부터 3까지라고 돼 있어. X는 0과 3 사이라고 되어 있고 자, 함수가 있는데 Y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2의 코사인 자, 파이 X라고 돼 있습니다. 파이 X. 자, 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이미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지금 거기서 만나고 있대. 그쵸? 얘가 지금 주기에서 반만큼 더 가고 있네. 한 주기 반이네. 한 주기 반. 그치? 지금 딱 봤더니만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은 이거야. 너의 원래 주기가 얼마지? 얘의 원래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야. 그런데 x 앞에 파이로 나눠주는 거니까 주기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2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y축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조금 옆으로 넓혀볼게. 여기가 지금 2부터 출발하는 거잖냐. 코사인 그래프니까 2부터 출발해야 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어? 좀 옆으로 조금 길게 넓혀놨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3, 여기가 2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가 2. 얘가 주기지? 0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자리 오는 게 2라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때에 M이 있어. M. M이 있는데 그 M이 이렇게. 이쪽에 이제 M. 그럼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M. 이게 대칭적이지? 그렇죠? 이렇게 있어.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때에 사각형 누구냐면은 A2 B2, B3, A3. 이렇게 되는 거네. 이쪽에 있네. 얘랑. 그치? 요렇게 연결하는 얘 무슨 꼴이 되는 거지? 사다리꼴 되는 거지? 사다리꼴. 그치? 사다리꼴.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너의 넓이나 얘 넓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있으면?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은 넓이지? 너랑 똑같은 넓이지?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 이 길이들이 다 같은 거야. 그치? 여기도 이렇게 내가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이 길이랑 요쪽에 있는 요 길이랑 서로 다 같은 길이가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구 길이 같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 길이와 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전부 다 같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난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 이 사다리 요 있지, 요거. 요 사다리꼴의 지금 넓이는 윗변, 요게 윗변이지. 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거든. 그럼 얘랑 더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잖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높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2m이 되는 거야. 자,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얘가 넓이란 말이야.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은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게 윗변이고 네가 아랫변이란 말이야. 그림을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세모 두 개잖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세모 두 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네가 2가 되는 거라고. 2.
그러면 얘를 내가 풀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 2 약분 되고요. 자, 2m은 루트 3이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m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야, 루트 3이 되는 이 x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3이 되는 이 x좌표. 그러면은 자, 2의 코사인 파이 x가 루트 3이 되는 저 예각을 한번 구해볼게. 예각. 그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코사인 얼마가 돼? 파이 x는 자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자 코사인 얼마 값이? 코사인 얼마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이 x의 값이 자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6분의 파이. 자 따라서 x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x는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6분의 1. 됐어? 요만큼의 길이가 6분의 1이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하나만큼의 길이가. 근데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이 삼각형. 어디 삼각형이냐면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자 동그라미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두 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동그라미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아 6분의 1에다가 두 배 하는 거니까 6분의 2가 되고요. 자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m이 루트 3이잖냐? 그러면 2m이 되는 거잖아 높이는. 따라서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2 지워지고요. 너 약분하면 3이 되고. 따라서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10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절대값 사인, 그치?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은 자 절대값 사인, 자 누가 되는 거냐면 3분의 자 n 플러스 2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되어 있어. 얘를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을 구하는 거야. 두 자리 자연수 n.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잡아와. 세타에 뭘 대입하든 간에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야? 세타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치요? 자, 누구 대입할까? 너희들의 센스를 한번 발휘해봐봐. 누구 대입할까? 세타에 누구 대입할까? 응? 뭐, 나 대입하고 싶은 거 아무나 대입해도 되긴 돼. 나는 얘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얘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런 거야. 이쪽에서는 내가 알기 좋은 너무 쉬운 값이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봐봐 3분의 n 더하기 3분의 2파이잖아. 그치 쉽게 얘기해서 나는 n만 빼놓고 3분의 2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를 대입할게요. 세타에 3분의 2파이를 대입할게. 자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네가 얼마가 되는 거지? 절대값 사인 얼마가 돼? 파이가 되겠지. 그치? 너는 절대값 누가 되는 거지?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는 거니까 누구만 남아? 사인 얼마만 남아? 3분의 n파이만 남지. 그치?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얼마야? 0이잖아. 0이지 0.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세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항등식이라고요. 세타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다 성립한다고 얘는. 근데 이왕이면 내가 풀기 제일 쉬운 값을 하나 택해서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결국엔 세타가 3분의 2파일 때도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네? 그렇잖아. 그래서 3분의 2파일을 대입했더니만 여기는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잖아. 그럼 사인 파이 값이 얼만데? 0이잖아. 0. 그치? 그럼 여기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사라지는 거니까 3분의 n파이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봐봐. 사인 값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사인 값이 0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0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요? 정수 파이로 나오는 거잖아. 정수 파이로.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n의 값이 뭐라는 거야? n의 값이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얘가 뭐가 나오면 되냐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정수 파이로 나오면 돼. 그러니까 3분의 n 파이가 정수 파이로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n은 무조건 뭐의 배수면 돼? n은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지. 그렇지? 3의 배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약분 돼가지고 정수 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몇 자리라고 그랬어? 두 자리래요. 두 자리. 그러면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인 놈을 찾아주면 되겠네.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인 놈. 그럼 누가 있을까? 그러면 n은 그렇지? 3, 4, 12. 12가 있고요. 그렇지? 3, 5, 15가 있고. 자, 점점점. 그러면 3, 3은 9, 3, 3은 9. 얘가 있겠지? 그러면 개수를 세워볼게. 그럼 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네가 3, 4, 12잖냐? 그치? 너는 3 곱하기 33. 3, 3은 9, 3, 3은 9. 그럼 4부터 33까지 개수는 30개가 되겠지. 30개. 여기서 정답은 자 30개가 정답이 됩니다. 11번. 자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면은 얘가 지금 합성함수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그래. 자, 이 두 함수가 있는데요. fx가 있습니다. fx는 sin ex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파이의 코사인 x라고 되어 있어. 얘를 먼저 구할게. n 파이보다 크고요. x는, 자, n 플러스 1 파이 사이 안에서 방정식, 얘를 구하는 거네. f의 gx를 구하는 거야. 그럼 f의 gx는, 그치? 요 x자리에다가 누구 대입하는 거야? 결국에는 얘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sin, 자, 2의 파이 코사인 x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는 값을 구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51 파이가 되도록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차분차분히 가볼게. 얘를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요 안에 있는 값 있지 않냐? 그치? 요 안에 있는 값. 사실 요 안에 있는 값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사인. 얘가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2랑 너랑 이제 곱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지. 2파이의 코사인 x가 0 되는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할게. 요거를 이제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 우리가 그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지 아무리 커야 뭐와 뭐 사이에서 존재할까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무데나 내가 하나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게. 이런 거야. 우리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디부터 출발하지?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는 게 여기가 파이지. 여기가 0이고요.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지금 딱 얼마 차이밖에 안 나? 파이 차이밖에 안 나지. 그치요? 그럼 이거야. 내가 여기서 자르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2파이라고 할게. 여기서 자르든 상관은 없어. 결국에는 자 내가 여기서 자른다고 치면 얘값부터 얘값까지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값부터 얼마까지야? 1값까지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근데 뻥뻥 뚫려 있지. 뚫려 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아 n파이와 n 플러스 1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의 값은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아무데나 잘라도.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2파이를 곱했네? 그럼 여기다 2파이를 곱할게요. 그럼 여기다 2파이 곱하면 2파이 코사인 x는 여기 2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거야. 2파이. 오케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내가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할게. 얘를 세타라고. 너를 세타라고.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지. 사인 세타가 0 되는 세타의 값을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2파이와 마이너스 2파이 사이 안에서 구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인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냐면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돼. 그럼 0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제자리 오면 여기가 2파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란 말이야. 근데 자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은
얘가 0 되는 값은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되겠지. 즉 마이너스 파이와 0과 파이가 나와. 아, 사인 세타가 0 되는 세타 값은 2파이와 마이너스 2파이 사이에서 세 개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파이와 0과 파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치환했으면 원래대로 뭐 해줘야 돼?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치환을 했으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그럼 너가 누구라고요? 2파이 코사인 xg. 이 값이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거나 또는 0이 나오거나 또는 파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2파이로 내가 이걸 나눠주지 않냐?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코사인 x는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0 또는 2분의 1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x값을. 그러면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코사인 그래프를, 그치? 2파이까지 한번 넉넉하게 한번 그려볼게. 봐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1부터 출발하지 않냐? 1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가 오는 거가 여기가 2파이란 말이야.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그치? 자, 2분의 1 값을 갖는 녀석은 여기가 돼.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자, 0 값을 갖는 거는 여기가 0이야. 자, 2분의 1 값을 갖는 거는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림을 봤더면 이렇게 된다. 이 파이까지를 우리가 3등분을 하지 않냐? 이렇게 3등분을 해. 3등분을 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가 3등분한 거니까 3분의 파이. 여기가. 요 x값. 여기가 3분의 파이야.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야.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있지? 그치? 0이 되는 값.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이제 이거잖아. 우리가 자른 게 어떻게 잘랐어? 자른 게 이렇게 잘랐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란 얘기잖아. 그러면 그 n이, 잘 봐봐. 그 n이 여기가 n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가 n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상관없어. 왜? 어차피 나오는 값은 똑같아. 똑같아. 그 n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n파이가 여기가 되든 n파이가 여기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 나오는 이 세 개의 값은 어떻게 세 개가 나오는 거야? n파이에다가 플러스 얼마한 값. 3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n파이에다가 플러스 얼마한 값. 자, 2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n파이에다가 플러스 얼마한 값. 자, 3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그 안에 n파이와 n 플러스 1파이 요 사이 파이 구간 안에는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 세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세 개밖에. 요렇게 세 개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세 개만. 이해됐어요? 근데 너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이 세 개의 합. 그럼 이 세 개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지? 3n파이에다가 너 더하면은 파이네? 그치? 그럼 너 2분의 3파이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이 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너의 값이 어디 갔어? 2분의 51파이. 얘가 2분의 51파이가 되는 n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n값을. 그럼 얼마가 되냐? n값은? 뭐 너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3n파이 플러스 얼마야? 지금 2분의 3파이? 가 2분의 51파이니까 자, 너 넘어가면은 3n파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빼는 거니까. 그치? 48? 48이면 24파이. 됐죠? 따라서 n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n이 8이 된다라는 거. 자, 세타가 0과 2 사이라고 돼 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대. 2파이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왔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의 사인 세타에 자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지. 자 x의 제곱이면은 아래로 볼록인 이 참수가 있는 거야.
걔가 x 0 0 0이면 x축 얘기하는 거지.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안 만나거나 뭐 하는 순간까지 된다라는 얘기야. 접하는 순간까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니까 허근이 되고요. 접하는 거니까 중근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아, 이 식을 보자마자 얘가 바로 떠올라야 돼. 이렇게. 됐어? 아래로 블록인 이 참수가 0,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은 안 만나거나 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안 만나거나 접하는 것까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판별식 쓰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2가 있지 않냐? 2가 있으니까는 4분의 D에다가 대입할게요. 자, 4분의 D에다가 대입하시면은 자, 너 반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야. C. 여기까지가 C야. 그럼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근데 여기서 봐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지? 너의 값은 1이 됩니다. 1.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네. 너는 자 2 사인 세타의 값이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사인 세타가 누구보다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삼각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를 그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립니다. 자 0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그쵸? 자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2분의 1. 여기가 1 되는 것이고요. 그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 크거나 같다면은 얘 포함하는 거지. 얘 포함해서 그치? 요 구간이 되는 거야. 요 구간. 요 구간이 크거나 같은 구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지? 사인 얼마가?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긴 얼마가 될까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는 거니까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 세타는 얼마와 얼마 사이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와 자 6분의 얼마 사이가 된다라는 거 5파이 사이가 된다라는 거. 자 따라서 얘가 누가 됩니까? 베타. 얘가 알파가 되는 거지. 얘가 베타. 자 얘가 알파가 됩니다. 알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3의 베타 6분의 5파이에서 그치? 자 6분의 얼마를 빼달라고요? 파이를 빼달랍니다.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4가 되는 거니까는 2, 그치? 2파이가 되겠네? 2파이 해서 정답은 2번. 2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자, 레벨 3의 1번입니다. 1번. 1번을 보게 되면 양수 A라고 돼 있어. 자, 0과 얼마 사이라고 돼 있냐면 4 사이라고 돼 있어. 자, 이때의 fx는 이렇게 돼 있다. A가 양수야. 자, 코사인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분의 파이 x에 플러스 a야. a가 다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너의 주기가 얼마가 나올까? 얘의 주기. 얘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 걔를 x 앞에 개수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파이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4가 나오는 거야. 주기가 4가 나와. 그 다음에 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너의 최대값은요, 그치? A가 양수라고 했지 않냐? A가 양수니까는 결국에는 A 플러스 A. 아, A 플러스 A. 이 A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얼마 한가? A 한가? 0이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 됐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프만. 그래프만. 정말 순수하게.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자,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건데, 봐봐. 이렇게 이제 A가 있는 거야. A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똑같이 간격으로 2A가 있겠지. 2A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칸을 나눠 놓게. 봐봐. 여기가 4야, 4. 0. 주기가 4라고 했지 않냐? 주기가 4. 코사인의 그래프는 원래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지? 원래는 1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1부터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거기다가 A를 곱했으니까 네가 A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거든?
근데 너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대.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 그러면 봐봐, 이게 그래프가 이게 대칭성이 있어서요. 얘 모양이랑 이게 다 똑같단 말이야. 대칭성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거기서 낸 문제가 이거야. fx의 그래프. 얘가 fx의 그래프야.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2a. y는 2a면 얘가 y는 2a거든. y는 2a. 그치?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8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가 8이란 얘기야. 이 녀석의 넓이가 8이란 얘기야.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확하게 딱 반띵 할게. 오케이? 반띵해서 너를 이쪽에 가서 붙이면은 이거 붙지 않겠어? 너 모양이 여기 가서 붙겠지. 그치요? 야, 요놈 있지, 요놈. 요놈이, 그치? 요기 가서 붙겠지. 요기 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거 있지? 이놈이 여기 가서 붙겠지. 오케이? 네가 일로 가서 붙을 거란 얘기야. 그렇다란 얘기는 결국에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가 8이다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다란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얼마가? 2a가. 아, 2 곱하기 2a가 8이라는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a가 8이니까는 a는 2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a는 2라는 걸. 됐습니까? 해서 일단 a가 2라는 거 먼저 구했어. 오케이. 그럼 a가 2라는 거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 구하는 건 이거야. 얘 그래프 있지? 요 그래프. 요 그래프랑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해달래. 이 넓이. 어? 이 넓이 S를 구해달래. S는 딱 봐. 야,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8이라고 그랬지. 그 녀석의 딱 반띵 아니야, 이거? 아까 우리 반띵 했다면서. 그러니까 너 S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4. 됐지? 그래서 A가 2, S는 4. 자, 둘이 더하면 6.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실수 알파, 베타, 라지, M의 K에 대해서 베타분의 알파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라지 M분의 K의 누구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자, X가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요. 0과 얘 사이 값이래요. 2분의 5파이 사이 값이래. 뭐 이제 구간이 좀 넉넉해서 괜찮긴 한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에 그나마 용서할 만한 내용은 구간이 좀 넓어서 다행이야. 자, fx를 봤더니만 봐봐. fx를 봤더니만 사인 제곱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0분의 11 파이 마이너스 x고요. 자, 이쪽은 플러스 사인, 자,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x, 자,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있어. 자, 이때에 x는 알파에서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베타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요,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뭔가 특수한 각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다 보니까 변형이 안 돼. 변형이 죽어도 안 돼. 오케이? 변형이 안 돼.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 이제 이과애들 같은 경우 이상한 공식 쓰려고 하는데 안 돼. 아예 각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수한 각이 아니야. 구할 수 있는 각이 아니라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얘를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너랑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야.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야. 그렇다란 얘기는 둘을 뭐 해보는 거냐면 더해보는 거야. 둘을 더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더해볼게. 더해보고 나서 왜 이렇게 푸는지를 얘기해주는 거야. 둘이 더하면 x 마이너스 x 사라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10분의 11파이에다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니까 넌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6파이가 되는 거지. 어? 둘이 더하니까 딱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각이 등장을 했어. 뭔가 변형할 수 있는 각이 등장을 했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란 얘기는
항상 이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는 둘이 더한 값이나 뺀 값이 뭔가 관계가 있을 거란 얘기야. 더하거나 뺀 값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더해봐야 되겠지. 부호가 같을 때는 내가 빼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녀석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너를 A라고 치환을 해. 얘를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는 누가 되는 거지?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됐어? 왜? 둘이 더하면 2분의 파이 된다며. 둘이 더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편의사 한 번 더 써줄게. 오케이? 자, 사인 제곱.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사인 A에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K가. 됐어? 자, 그럼 이거야. X에서 5분의 3파이를 뺐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봐봐. 이 녀석의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고. 2파이가 넘게끔 나왔어. 그러니까 사인 값이 1과 마이너스 1에서 크게 벗어나는 값을 갖진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내가 손 안 대는 거야, 일단. 오케이? 원래는 손 대야 되지만, 원래는. 나중에 손 댈게, 그냥.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형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었어. 누가 있었냐면은, 봐봐. 사인,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는 코사인 A로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A로 바꿀 수 있어. 변형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너의 값은 얘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너는 결국에 누가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제곱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는 결국엔 누가 된다고요? 코사인 제곱 A가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사인이 나왔으니까 코사인으로 두지 말자는 소리야. 그럼 너도 사인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으로 바꾸면은 결국에 너의 값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되는 거지. 그럼 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자, 플러스 사인 A,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때 얘, 우리 이 사인 A의 값 있잖냐? 사인 A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다 갖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저 각 사이 안에서. 왜냐면은 X에서 5분의 3파이 빼잖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서 5분의 3파이를 빼면은 얼마와 얼마 사이 값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5분의 3파이와 얼마 사이가 되냐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된다. 5분의 3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5분의 3파이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그럼 이게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게 이렇게 그려지던 게 이렇게 그려지던 게 그렇지? 이쪽으로 좀 잘린단 말이야. 이렇게 잘려. 오케이? 이쪽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야. 잘려. 됐어? 그래도 얘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야.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게 요만큼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너가 여기서 이만큼 와도 요게 똑같은 만큼 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게 아니지. 이쪽에서 오는 거지. 2분의 5파이면 어디야? 여기서 오는 거지. 여기서.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만큼 오고 여기서 이제 그치?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까지 오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너의 값은 1과 얼마 사이? 마이너스 1 사이를 갖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할게. 너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은 너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인 2참수가 나와. 위로 볼록인 2참수. 그러면은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의 플러스 k 플러스 1이고요. 자, 너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을 더하고 4분의 1을 빼줘. 자, 그러면 넌 마이너스 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자, 얘 곱해서 나가는 거니까 결국에 너는 k 플러스 4분의 5가 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어차피 고1 때 배운 그냥 이참수 갖고 푸는 거야. 그럼 저 위로 볼록인 이참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치? 지금 t가 얼마일 때라는 얘기야. t가 2분의 1일 때 그때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4분의 5인데 얘가 잘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어디가 더 멀어? 얘에 비해서 1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멀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여하튼 간에 최대값은 여기가 맞네? 네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치?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가 최소값.
그럼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얘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거기서 뭐라고 하면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최소값 0을 갖는데. 최소값 0. 그럼 0을 간다고 했으니까 너의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이제? 아, 얘의 값이 0이구나. 그치? 그러면 K가 얼마라는 걸 구했어? K가 1이구나. 그럼 K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갖다 대입하면 최대값 라지 M은 1 더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라지 M값 구했어. 그치? 라지 M값 구했고요. K값도 구했어. K값도 구했고요. 그치? 그럼 언제 이제 알파벳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치환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원래대로.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는데 잘 봐봐. 천천히 갈게. 이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도 여정이 길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T가 1일 때 최대를 갖는다고 했지 않냐? 이거야. T가 1일 때. 근데 T가 누구였었어? T가. sin A지. 그치요? sin A. 그러니까 네가 sin A가 1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A가 사실은 누구야? x-5분의 3파이지. 그럼 이거야. 아, 그러면 x-5분의 3파이가 얼마일 때가 1 같지? 사인값 1 갖는 경우? 사인값 1 갖는 경우. 그치?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됐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는 하나 갖고는 안 되나 봐. 그쵸? 두 개가 필요한가 보네. 두 개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개 값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1이 아니라, t가 2분의 1. 여기 때. t가 2분의 1일 때 최대니까, 오케이? t가 2분의 1일 때. 그러면, sin 2분의 1 값은, 요렇게 2분의 1 두 개가 되는 거지. 요 값, 요 값만 구합시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네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a 값이지. x 값은 다시 돌려줘야 돼. 치환했던 거를. 그러면 이제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누구누구 나오느냐. 5분의 3파일 가서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게 되면 그냥 써줄게 이거는. 30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23파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의 43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최대.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될 때고요. 그럼 최소가 될 때는 t가 얼마일 때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치요? 그럼 이것도 구해줘. t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sin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래프가, 봐봐. 마이너스 1 될 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나 보네. 그치? 그러니까 두 군데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랑 이 값이니까, x-5분의 3파이는, 자,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이랑 자 이쪽에 있는 값 2분의 3파이 값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가 일로 넘어가서 내가 x를 구해주게 되면은 x는 이제 5분의 3 더하는 거야. 3파이를 얘도 그럼 더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는 10분의 21파이가 돼. 그러니까 이쪽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봐봐. 지금 어차피 M과 K값은 고정값이잖아. 그치요? M과 K값은 고정값이야. M과 K값은 고정값입니다. M과 K값은 고정값이야. M이 얼마라고 했었어? M이 4분의 9야. 네가 4분의 9 고정값이고 K도 1 고정값이야. 근데 너의 최소값을 물어봐. 그럼 얘가 최소가 되면 되겠네.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되고 그치? 분자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을 찾아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의 최소는 누가 최소야? 알파의 최소는 얘가 알파의 최소지? 얘가 작은 값이니까. 그렇죠? 여기 알파. 알파의 작은 값은 너가 되고요. 베타의 큰 값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1파이 분의 저쪽은 30분의
자, 23파이 플러스 4분의 9분의 1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해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1분의 17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 참, 그치? 치환을 지금 한 두 번, 세 번 했나? 그쵸? 그러니까 돌려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야. 돌려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3번.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래.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래. 자연수야. 자연수고요. 자, X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함수 Y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A의 사인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게 원래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봐봐봐. 이렇게 그리지 않아? 사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0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요? 근데 이때 값이 원래는 얼마였었어? 이때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거기에다가 자연수 누구 곱했어? A 곱했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녀석을 어디 축으로? Y축으로? Y축으로 B만큼 평에 이동했대. Y축으로 B만큼 평에 이동했으면은 잘 봐봐.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B를 더하는 거잖아. 전부 다 B를 더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리지 않겠어? 어, 여기가 B야. 그치?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될까? 이 값이 A 플러스 B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러니까 전부 다 B를 더하는 거 아니야? Y축으로 B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됐어? 여기가 0이잖아 지금. 0. 그치? A에다가 B도 했고 0에다가 B도 하고 마이너스 A에다가 B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0과 2파이는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야. 요런 식의 그래프. 얘 포함 안 되는 거야. 얘 포함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일단 얘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 얘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야. Y는 1이 있고 Y는 3이 있고 Y는 5가 있는데 얘랑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지. Y는 얼마가 있고요? 1 있고 3 있고 5가 있는데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각각 P, Q, R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 합한 값이 얼마라고요? 3이 되도록이래. 3. 오케이? 3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가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그치? Y는 1, 3, 5라고 하면은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치? 거 볼게. 네가 Y는 1이야. 그치? 네가 Y는 예를 들어서 3이야. 자, 네가 Y는 5라고 할게. 벌써 하나 찾았네. 대충 그었는데 하나 답 나왔다. 왜? 지금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나오지. 그치요? 요런 거를 찾아내란 소리야. 요런 거를. 그때의 이제 A, B의 순서상을 찾으란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제 봐봐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B니까 B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 B를 기준으로. 오케이? B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할게. B, 자연수라고 했지 않냐?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출발할게요. B가 얼마일 때부터 갈까? 1일 때부터 갈게. B가 1일 때. 그러면 첫 번째는, 자, B가 1일 때입니다. 1일 때. 오케이? B가 1일 때는 이런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있어. 여기가 B지. 여기가 B인데 B가 1이랍니다. 그치? 그러면서 얘가 Y는 1이잖아 지금. 그치? Y는 1. 얘가 Y는 1 된 거야.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Y는 1이야. 아, B가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얘가 1이다? 그치? 그럼 일단 교점이 몇 개가 나온 거야? 무조건 하나 나오지 않냐? 그치요? 그럼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3개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네? 여기가 지금 Y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요값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왜냐면 나는 Y는 1도 있고 Y는 3도 있고 Y는 5도 있는 거잖아. 그치요? 그럼 여기서 교점 하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교점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점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근데 봐봐. 이 값은 무조건 뭐지? 이 값은? 이 값은 무조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너의 값 A 플러스 B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A 플러스 B가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Y는 1, Y는 3, Y는 5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야. 전부 다 합쳐서. 됐어? 그럼 B가 1이야? 자, A 더하기 B가 4니까는 자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네. A가 3. 따라서 A가 3 되고 B가 1 되는 요 순서상일 때 적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더 이상 다른 거 있을 거 없을까?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B가 1일 때 이제 없어. 자, 그러면 이제 B가 얼마일 때로 갈까? B가. 야, B가 2일 때는 아예 안 돼. 왜 B가 2일 때 왜 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B가 2일 때는 이런 거야. 네가 이제 봐봐. 여기가 이제 B가 2인 거야. B가 2인 거야. 그럼 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오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게 대칭 형태다 보니까 Y는 만약에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Y는 3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서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너도 무조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그럼 벌써 네 개가 되잖아.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만약에 한 점만 만나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만약에 네가 한 점에서 만났어. Y는 1에서. 그럼 여기도 Y는 3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하나, 둘, 없잖아. 세 개가 안 된다고요. 왜? Y는 5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 Y는 5. 그치? 그래서 B가 2일 때는 교점이 세 개가 나오는 그런 자연수의 순서상이 없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보니까 B가 짝수일 때는 그냥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지금 이 2일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B가 얼마로 가는 거야? B가 3일 때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B가 3일 때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봐봐. Y는 얼마가 있다고 그랬어? Y는 1이 있고요. 자, Y는 누가 있어? 3이 있고. 자, Y는 누가 있어? 5가 있는데. 자, B가 3이란 얘기야. 이게 B라고요. 그러면 B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는 건데 아까 우리가 그랬었지. 요런 모양이면 돼. 요 모양이면은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 값이 되는 거니까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2,3 이렇게 또 하나 나오는 거지. 2,3 이렇게 하나 나온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아까 3,1이 있었고 지금 2,3 있고요. 됐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B가 얼마일 때? B가 4일 때도 안 됩니다. 아까 2일 때 안 되는 이유랑 똑같은 거야. B가 4일 때 안 되는 이유는 B가 2일 때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세 번째는 자 B가 5로 가는 거야. 그럼 B가 5면은 봐봐. Y가 여기가 1이 있어. Y가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3이 있고 자 여기가 Y가 5가 있어. Y가 5가 있는데 요 값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요 값이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너는 얘랑 대칭 형태가 된다? 얘랑? 얘 그림이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여기에서 내가 출발해서 가는 거야.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이런 거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이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딱.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에 두 개.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잘 봐봐. 요 값 있지, 요 값. 요 값이 누구였었어? 이 값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 이 값이 1과 2 사이니까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B가 얼마야? 5지. B가 5야. 따라서 너랑 자리 바꾸게 되면은 A는 얼마가 된다는 거? 3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A가 3이 되고요. 자, B가 5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남았어.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야. 이제는 봐봐. B값이 5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야. B가 5보다 커지는 경우. 무조건 커지는 경우. 그러면은 이런 거지. Y는 1이 있어요. 이렇게. Y는 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3이 있고. 자, Y는 5가 있어. Y는 5가 있는데. 자, B가 얘 위에 있는 경우야. 위에 이렇게. B가 있어. 5보다 큰 경우에.
그때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3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이 방법밖에 안 돼.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요거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B는 B는 5보다 커. 근데 그때에 이 값이 누가 되는 거지? 이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지. 그치요? 그러면은 너의 값 얘 넘어가 볼게. 그러면 A는 자 B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얘기야. A는 B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하나씩 집어 넣으면 돼. 왜냐면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10보다 작게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B가 얼마일 때? B가 6일 때. B가 6일 때 A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3,6 하나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7이면은 7이면 7에서 3 빼면 넌 4가 되는 거야. 4,7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너 8일 때는 8에서 3 빼면은 여기 5가 되겠네. 5,8 이렇게 될 거고요. 네가 이제 9면은 9에서 3 빼는 거니까 네가 6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되죠. 그치? 한 자릿수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개. 자, 그래서 여기 네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해서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야? 일곱 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4번은 이렇게 돼 있어. 실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자, 0과 x는 얼마 사이냐면은 4 사이래. 4 사이래. 자, 그 다음에 fx가 어떤 함수냐면은 사인 그래프야. 0부터 출발하겠네. 위로. 자, 2분의 파이 x라고 돼 있습니다. 주기가 얼마지, 이거? 주기가? 자, 주기는 자, 2파이를 자, 2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니까 딱 4야. 4. 오케이. 그치? 딱 4네. 4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성질이 주어져 있어. F에 얼마라고 되냐면 마이너스 X는 FX 뭐에 대한 얘기야? Y축의 대칭이다. 우함수에 관한 내용이야. 우함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네. F의 X 플러스 8은 FX래. 자, 이 말은 자, 주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주기가 8인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네, 뭐 앞에서 뭐 이제 그치? 이게 이제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 있으니까는 그건 얘기 안 할게. 그냥 보통 이렇게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주기가 8 요만큼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야, 이게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까지야. X의 범위가 0과 얼마 사이냐면 20 사이래. 그럼 난 0부터 20까지는 그려야 돼. 자, 그때 얘 절대값 FX가 있고요. 플러스 자, 절대값 F에 X 마이너스 2가 있어. 자, 너 둘을 더한 값이 2다라는 얘기는 자, 결국에 절대값을 풀게 되면은 너의 값이 누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봐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야. 야, 너의 FX의 최대값은 지 아무리 커야 얼마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거든? 맞지요? 그럼 이런 거야. 아니, 이 FX 있지 않냐? 이 FX의 최대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거든? 그럼 넌 정체가 뭐냐? 너는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야,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너도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거란 얘기야. 아니, 그러면 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지. 얼마밖에 없어. 너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더하기 1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2 나오거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 문제의 가장 그나마 쉬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 그냥 그리기만 하면 돼. 그리기만 하면. 잘 봐봐. 일단 fx를 내가 그려볼게. 맨 처음에. fx를 간단하게 그리고 0부터 20까지 그려야 되니까. 0부터 20까지. 그치, 뭐 주기 안 따지고 그냥 싹 다 그려버릴게. 그냥. 봐봐. 이런 거야. 지금 보면은 이쪽은 먼저 그리지 마. 그렸다가 다시 지울 거니까. 봐봐.
이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0부터 출발해서 0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제자리 오는 게 4라는 얘기야. 4. 4라는 얘기인데 잘 봐봐. 이 녀석을 Y축에다가 대칭해야 돼. Y축에다가 너를 대칭을 해야 돼. Y축에다가 대칭을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마다 반복이 돼? 얼마마다? 8마다 반복이 돼. 어? 이게 딱 8 아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8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8이지. 그럼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저기다 그려도 되긴 될 것 같고. 손 떨릴까봐. 여기가 4. 그치? 4, 하나, 8, 12, 16, 20? 이 정도면 되나? 그치? 저걸 그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다시 왔다가, 아, 벌써 틀려. 자,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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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얼마 온 거야, 지금? 여기가 4야.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여기가 2, 4, 6, 8. 그치? 10, 12. 그 다음에 14, 16. 여기가 20이지. 됐다. 오케이? 해서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 내가. 20까지. 그럼 이게 FX의 그래프거든. 이 녀석을, 잘 봐봐. 이 녀석을 그냥 겹쳐서 그릴게. 겹쳐서 그릴게.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4, 6, 8. 그리고 거지같이 그려도 1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찾아야 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X축으로 2만큼. 2만큼이면 요게 딱 2만큼이지. 요거 한 칸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야. 요거 한 칸만큼. 그러면은 얘가 일로 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부터 얘 계속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다시 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갔다가 끝. 이게 F의, 니가 FX의 그래프고요. 니가 F의 X-2가 되는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오케이? 자, 뭐라고 그랬어? 1 더하기 1 되는 지점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되는 지점만 찾으면 돼. 오케이? 그럼 어디가 될까?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요거. 아, 1 더하기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지? 여기. 아, 1 더하기 1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 또 있죠? 자, 1 더하기 1이야. 더 이상 없어. 그럼 얘네들의 값을 구해볼까? 야, 얘가 2잖아. 여기가 2니까 너 1이지, 1. 1. 됐죠? 자, 여기가 지금 4니까 너 얼마가 될까? 여기는 5가 되겠네? X값을 찾는 거야, 나 지금. 5. 5가 되겠죠. 5. 자, 여기가 8이니까 넌 9가 될 것이고요. 자, 너 10이니까 여기는 13이 되겠네. 자, 너 16이니까 여기는 17이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누가 되는 거야? 1이 있고요. 5가 있고요. 9가 있고요. 13이 있고 17이 있어. 끝.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해서 정답은 45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5번.